도대체 아파트 언제 사야 할까? 요즘 뉴스에서 대출금리 오르고 아파트 가격 크게 하락한다는 뉴스가 자주 나온다. 끝없이 오를 것 같던 아파트값 하기 침체기엔 언제 사야 할까?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서로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에 입지 밖의 대기 수요와 공급량 등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 최저점의 매수에 최고점의 매도 아래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부동산 시세는 금리, 세금, 정부 규제보단 궁극적으로 수요와 비례한다.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주된 이유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다. 대부분이 선호하는 입지의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오른 가격은 그 전 가격까진 떨어지긴 힘들다. 관심 지역 집값이 우상향하는 이유이다. 오를 만한 이유가 있는 곳만 오른 것이다. 수요와 공급 즉 희소성이 아파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정부의 28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해결하려 했기에 서민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IMF나 금융위기 등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나 일기 신도시처럼 대규모로 공급을 늘리지 않는 한 집값은 급락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수요자 강세 시장이다. 하락기에 더 조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조언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이다. 인구 감소와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예로 들며 장기적으로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항상 전문가 말을 듣고 망설이다 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그때 샀어야 했는데 후회만 가득이다. 아파트 사이클 투자란 이론이 관심을 끌고 있다. 떠난 버스 후회하지 말고 다음에 올 버스를 대대로 타야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최소 3년 또는 7년 동안은 집값 떨어지다 횡보할 거라고 전망한다.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전반적인 경제에 큰 악영향이 되므로 분명 정부에서 규제를 풀고 혜택을 줄 때가 온다. 여기에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쯤 매수세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전세 수요가 많은 곳의 아파트 가격과 전세값의 차이가 많이 좁혀졌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넘어갈 시점에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도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 시장은 정부 정책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너무 모든 변수를 다 맞추려다 한 매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부동산도 하락기엔 잡주가 아닌 자금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우량주를 사야 한다. 시장의 조정식 투자법, 세금과 금리 인상, 정부 정책, 신도시 개발, 분양 정보 등 부동산에 늘 고민하고 공부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